당신이 꿈꾸던 평화, 어디서든 즉시 얻는 법.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이나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물러나 쉴 수 있는 곳을 갖기를 원하고 너도 그런 곳을 무척 그리워하곤 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너는 내 자신이 원할 때마다 그 즉시 내 자신 속으로 물러나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쉬기에는 자신의 정신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자신의 내면 속으로 물러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보자마자 그 즉시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내가 여기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한 것은 마음이 선한 질서를 따라 정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마음속으로 물러나 쉼으로써 너의 마음이 선하게 정리되고 늘 새롭게 되게 하라. 내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원리들은 핵심을 담고 있는 짧은 것들이어서 내가 그 원리들을 너의 뇌리에 떠올리자마자 그 즉시 모든 고민과 잡념이 제거되고 내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로 너를 돌아가게 해주어서 내게서 모든 불만이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때때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휴식처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시골이나 해변, 산속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휴식처는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평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세계에서 완벽한 장소를 찾기보다는 자주 내면으로 물러나 마음을 정돈하고 새롭게 하세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원리들을 상기시키면 그 즉시 고민과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했고 즉 자신의 평화로운 내면의 공간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